어디에 망할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린 샤이니 걸즈 2주년 라이브 스텝 인투 더 선셋 스카이. 1년 만에 돌아온 2주년 라이브가 21일 20시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날 역시 멋진 퍼포먼스와 다양한 노래를 듣지는 못했고 전부만 주섬주섬 주워먹었는데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챠와 복각 이벤트, 신규 앨범과 신곡, 다양한 리얼 이벤트와 정보와 BD 정보, 그중 2일차에 오피셜로 기다려진 정보가 약간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샤이니 컬러즈의 7번째 윤세 공개, 유닛명은 시즈, 그녀들의 노래 오마이갓도 들어간 PV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샤니와스 최초의 2인 듀엣 유닛 시즈의 등장, 듀엣 신곡도 신박한데 이 두 명 설정도 남다릅니다. 먼저 첫번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머리색의 이 소녀의 이름은 나나쿠사 니치카. 그렇습니다. 하즈키의 친동생입니다. 나이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로 추정되는 하즈키의 동생. 다음 아케타 미코토. 마치 옆 사무소의 중2병 아이돌을 닮았지만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아이돌에 대해 엄청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쿨한 여성으로 나이는 니치카보다 많아 보이는 것으로 추정. 미코토의 경우는 아마이 사장하고 연관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 둘은 이전 샤니마스에서도 깨떡밥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이 사장이 컴에 나오면 의미심장한 말을 했으며 하즈키는 동생이 있다는 다 아는 설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라이브에서 유닛 PV뿐만 아니라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 한정으로 더 많은 떡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는데, 라이브에서 공개된 PV 영상에는 아마이 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 사무소에는 하즈키가 동생인 이치카와 전화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PV가 시작. 이때 아마이 사장의 독백과 나나쿠사 자매의 대화에는 많은 떡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으며, 또 라이브 한정 PV의 마지막에 한 여성이 아마이 사장에 대해 독설을 날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쉽게 본 내용은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PV에는 없는 정보죠. 마지막에 이 여성은 라이벌 아이돌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더 정보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존까지 등장한 아이돌들은 유닛 내에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갔지만 이번 CG의 경우는 아마이 사장과 하즈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거기다 하즈키하고 아마이 사장 이 둘도 연관점이나 떡밥이 많다 보니 CG의 등장으로 샤이니 컬러즈의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이 두 명이 어떻게 아이돌이 되었는지, 아마이 사장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완전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상이 올라가는 기준 3월 20일 15시에 피크닉 바스켓의 두 번째 복각 이벤트 때 또 엑스트라 커뮤니티가 추가가 되며 이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3월 23일에는 3주년 전야제 특방도 있으며, 4월과 5월 중에 개최되는 3주년 투어 라이브 피스 온 블레니 후쿠오카 라이브에도 참가한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전 CG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